네. 오늘 기운도 안 나고. 왜 그래? 먼저 대본을 하기 전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관계 유지예요. 그러니까 관계 유지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니즈 파악이 좀 되고 니즈 파악이 된 상태에서 컨택을 해야 되는데 관계 유지가 제대로 안돼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대본을 하려고 하면 이게 나한테 또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이런 부담감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관계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고민에 맞는 것들을 찾은 다음에 대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본을 할때 너무 배운 게 많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크루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거의 그 리크루팅용 대본이거든요. 너무 배운 게 많다 보니까 막 쏟아부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정보를 막이 사람한테 배운 거, 자, 봐봐, 막 이렇게 파운데이션 흔들고, 일단 앉아봐, 이러면서 막 팩팩 먼저 바르면, 그거는 물건 파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민을 파악을 하는데, 딱 처음에 스타트, 딱이 한마디면,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보일 수가 있어요. 딱 한마디, 뭘까요? 네, 그냥 쭉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혹시 너 피부 고민이 어떻게 돼? 혹시 언니 피부 고민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를 하다가 이거보다 더 좋은 상황은 상대방이 피부 고민을 이야기할 때잘 됐다. 오, 잘 됐다. 진짜 마침 잘 됐다. 내가 아는 분이 진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피부 전문가인데 그러면서 스폰서 티업을 하는 거예요. 피부 전문가인데 한번 그분이 정말 바쁘거든? 정말 바쁜데 그분 한번 내가 부탁하면은 언니 위해서 내가 언니 생각해서 그분한테 부탁하면 그분이 특별히 시간을 내주실 수도 있어. 근데 잘안될 수도 있는데 내가 한번 부탁은 드려볼게. 힘들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부탁을 하는 모션을 취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하세요. 스폰서님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기 사업자고 내가 대본을 잘 할지 몰라. 대본으로 결과가 잘안 나. 그러면 첫 번째는 사실 스폰서님이나 시스템 갈릴레이 같은 데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님한테 초대를 할 때는 스폰서님 티업을 이빠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스폰서님이나 시스템 티업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죠? 신격화. 좀 과장하세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고 엄청 진짜 바쁘신 분인데 시간이 정말 안 난다. 될진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보겠다면서 앞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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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말리잖아요. 딱 말릴 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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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딱 전화하고 그러면 스폰서님은 분명히 시간을 정해주실 거예요. 언제랑 언제 시간이 괜찮니? 그때 괜찮은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고객이 될 분이 스폰서님의 시간에 맞추게 되죠. 고객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고객 시간에 맞춰서 미팅하지 마세요. 스폰서님의 시간이나 내 시간에 맞추세요. 나는 시간이 언제 언제 괜찮은데 시간 언제 괜찮아? 우리 스폰서님, 아니 지금 스폰서라는 표현도 쓰지 마시고 이럴 때는 지금 내 아는 분이 피부 전문가인데 그분이 시간이 언제 언제 괜찮다는데 언제 넌 언제 괜찮아? 사실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시간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작부터가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작부터 끌려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객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에 맞추게 돼요. 스폰서님이나 시스템에 대한 시간에 맞추게 되겠죠. 그래서 방문을 해서 와요. 그러면 스폰서 티업이 신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시스템 티업이 신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은 들을 자세가 돼서 오는 거겠죠. 이미 올 때부터 들을 자세가 돼서 오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티업이 안돼 있으면 삐딱하게 듣는다라는 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경청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 스스로가 좀 만들어서 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친구 앞에 있는 내 지인이 정말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한 거잖아요. 정말 바쁘고 정말 유명한 사람한테 부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경청할 수밖에 없고요. 그 시간에 약속을 깰 수가 없어요. 왜? 내 시간이 아니라 나의 어려운 지인의 시간과 맞춘 거니까 이 사람은 약속이 깨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 대문 약속 이렇게 잡으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렇게 돼서 시작이 딱 됐을 때 이제 자리에 딱 앉아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대화를 할때 처음에 편안한 대화로서 당연히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겠죠. 경청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의 역할이 있어요. 내가 스폰서님이나 시스템을 티업을 해서 미팅을 할때 나의 역할은 뭐냐면 항상 그 옆에서 격하게 반응해 주세요.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핸드폰도 보지 마세요. 스폰서님 소중한 시간 낸 거잖아요. 그죠? 소중한 시간 냈는데 내가 옆에서 다른 행동하면 이 사람은 시선이 분산되고요. 이 사람은 생각도 분산돼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뭘 해주냐면
격한 반응, 격한 긍정, 격한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웃기지 않은 개그를 쳤어, 스폰서님이. 대화 도중에. 아니면 시스템에서 강사가 웃기지 않은 개그를 쳤어. 근데 거기에서 아무도 안 웃어. 그럼 분위기 쌓이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서 다수가 막 이러고 웃어요. 그러면 이거 피식 웃으시잖아요. 그냥 웃음소리만으로도 그 분위기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안 웃는 사람이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제3의 법칙, 다수의 법칙이라 그래요. 뭐냐면 절대 다수가 긍정을 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게 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역할은 중간에서 같이 호응해주면서 같이 리액션해주면서 이게 예를 들어 파운데이션을 흔들었어. 강사나 스폰서님이 파운데이션 딱 흔들었어. 그러면 우리 한 100번 넘게 봤잖아요. 100번이면 1000번, 만 번도 봤겠죠. 그러면 옆에서 무표정으로 있지 말고 볼 때마다 연습하세요. 빵긋 웃으면서 와 대박이네요. 막 이렇게 리액션을 좀 같이 옆에서 해주는 거야. 와, 우와. 그럼 이 사람도 안신기해도 아 이게 신기한 일이구나. 옆에서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안 웃겨도 옆에서 웃어주시고 같이 공감해주시고 리액션해주시고 그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스폰서님이 결과를 내주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님은 아니면 강사는 나의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개만 해줬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옆에서 항상 긍정해주시고, 다수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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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가 재밌다, 신기하다 하는 분위기를 같이 옆에서 연출해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스폰서님은 되게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스폰서의 역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스폰서님 없이 내가 직접 이제 대본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대본이 들어갈 때 처음에 첫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이 한마디로서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스타트 한마디로서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컨설턴트로서 보일 수가 있는데 딱첫 마디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 고민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듣고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고민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과 네. 고민을 듣지 않고 막 뉴스키는요, 파마넥스는요, 막 데모는 이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비교를 하면 물건 파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고민을 일단 다 들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피부 관련된 고민을 이야기를 하겠죠. 한번 쭉 불러보세요. 여드름, 기미, 여드름, 주름, 기미, 여드름, 주름, 모공, 쭉다 불러보세요. 관절, 탄력, 건조, 피지, 피지, 처짐, 처짐, 네, 처짐, 처짐, 탄력, 또, 더 있을 거예요. 있는데, 네? 사각, 사각은 그럼, 뭐, 얼굴 윤곽이겠죠? 얼굴 윤곽. 그리고요. 피부 전문가시잖아요. 네, 저희 사장님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몇개안 돼요. 피부에 대한 고민은요, 사실, 한번 쭉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면, 사실, 10개를 안 넘어요. 아무리 많아도. 뭐, 10개 안팎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몇개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작.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가지 안 되는 것에 대한, 피부 고민에 대한 대안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피부 전문가예요. 이해되시죠? 몇 가지 안 되는 이 피부에 대한 대안을 내가 알고 있으면 진짜 나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내가 되게 당당할 수가 있겠죠. 데모할 때 되게 당당할 수가 있겠죠. 난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쭉 써보시고요. 정말 몇개안 돼요. 자, 그러면 피부 고민을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제가, 아, 이 얘기를 하는 거.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고민이 하나는 아니에요. 여드름이 있으면 뭐, 모공이나 뭐 복합적으로 뭐 탄력이나 뭐 여러 가지 주름이나 대부분 세 가지 네 가지 이상이 복합적이에요 고민이 피부 고민이 그러면 당신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혹시 피부과나 피부샵 가보셨어요? 물어보세요.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보냐면 피부과나 피부샵을 다녀보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서 이 사람의 경제 상태나 나 자신한테 투자해본 정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돈 얼마나 쓸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랑, 자, 오늘 데모 할 건데, 오늘 얼마까지 쓸수 있어요? 이거랑, 피부에 지금까지 얼마나, 당신이 그럼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과나 피부샵 혹시 다녀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의 경제 상황이 파악되잖아요. 혹, 경제 상황이 파악 안 되더라도, 나 자신한테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정도가 파악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대부분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평균 그냥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평균 얘기를 하면 최하 300 이상 나와요. 피부과나 성형외과 좀 다녀본 사람은 이 몇 가지 고민을 해결하는데 최하 300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뭐 한 세 가지 네 가지 견적 제대로 받잖아요. 피부과든 피부샵이든 아니면 성형외과든 최 진짜 제대로 견적 받으면 1,000만 원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다녀본 사람은 알아요. 그럼 자 내가 모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하 1,000만 원 이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소비자는 300 이상 부를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말끔히 앞으로 지금까지 지금까지 당신이 피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부과나 피부샵을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피부과나 피부샵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평소에 쓰지 않던 추가 지출입니다. 이해되시죠? 추가 지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화장품은 아침 저녁으로 습관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정 지출이에요. 이거는 고정 지출. 그러면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쓰는 고정 지출. 당신이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당신이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앞으로 발생된 추가 지출에 대해서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평생 제 설명만 잘 들으시면 평생 피부 고민 안 하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죠? 이러면 이 사람은 설명만, 자, 그럼 설명만 잘 들어도 뭐 이 사람이 500이든 1000이든 불렀어요. 그러면 500만원, 1000만원 이 고민 싹 해결해 드리면 제가 이 설명으로 고민 500만원 제가 벌어다 드린 거죠? 설명만 잘 들으셔도 돈 버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이 눈 동그래져서 집중하고 듣겠죠?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전문가처럼 고민 말끔히 해결해 준다 그러고 설명만 잘 들어도 추가 지출 막아준다 그러고 돈 벌어줘 준다고 하니 집중해서 듣겠죠. 그러니까 대문의 시작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문 항상 시작할 때 이 사람의 경제 상황 파악하고 나의 위치가 갑으로서 올라가 있어야 되고 컨설턴트의 입장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추가 지출을 막아줄 수 있다. 당신의 내가 추가 지출을 막아줄 수 있다.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데몬이 스타트가 되면 이 다음에 데몬을 뭐 약산성을 알칼리라고 뭐 잘못 실수하고 파운데이션 풀었는데 경쟁사고 타사고 풀었는데 타사고도 풀려도 실수해도 내용이 실수해도 이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 거 사실 잘 몰라요. 데몬에 대한 방법은 누구나 다 비슷해요. 데몬에서 뭐 말 조금 고급 어휘 조금 쓰고 뭐 아니면 뭐 두서 없이 막 해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시작점이 가장 중요해요. 전에 말씀드렸던 리크루팅도 마찬가지고 데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 그리고 그 안에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 절대로 데몬을 할 때는요 우린 프로예요. 프로.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딱 집중해서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내가 분위기 연출을 하는 역할을 해줘야지 절대로 막 주의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 받고 막 옆에서 강아지 뛰어다니고 뭐 아니면 옆에서 막 손님들 외부 손님들 돌아다니고 하면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데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나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데모를 시작해라. 그리고 옆에서 나의 역할은 내가 직접 하는 거면 프로로 보이고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프로로 보이게끔 티업을 잘 해주고 나의 역할은 그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잘하고 그 안에서 격하게 호응하고 공감해주면서 절대다수의 법칙, 세상의 법칙 잊지 마시고요. 다 함께 긍정으로서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같이 연출한다면 무조건 결과가 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결과 납니다. 아셨죠? 오늘 일단 이건 스타트 데몬에 대한 내용이고요. 데몬 컨택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전적인 뭐 간단하게 초간단으로 뭐 손데몬이나 하는 방법들은 실전 데몬 방법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대문 도우 가르쳐줘서 네. 아셨죠? 도움 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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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이런 것 간단하게 설명하실 때 네네. 종이에 써가면서 하시나요? 그냥 말로 하시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데 종이에 쓸 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주로 종이에 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판서 할 때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말로 뭐 이렇게 그릴 때도 있고 손으로 공중에 그릴 때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는 상대방 눈 보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눈 보고요. 중간중간에 손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진짜로 도와드릴게요. 진짜 도와드릴게요. 피부 진짜 엄청 좋아지게 저 믿으세요. 저 진짜 자신 있습니다. 뭐 이런 자신감 내비치시고요. 진심을 전달하는 그런 화법. 사실 뭐 말이 두서가 없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을 현란하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 연출과 나의 진심을 전달하려는 그런 노력이라면 데몬이든 리크루팅이든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좀 빨리 끝났네.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